와이라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투자증권 염정 FT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많이 빠지는 종목들을 좀 체크하고 오셨는데요. 뭐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컴투스 홀딩스도 있고 또 엔터주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디부터 볼까요? 네, 오늘 먼저 엔터주 쪽에서 한번 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 엔터주 중에서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지금 6%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이 오늘 좀 강하게 좀 반락이 나왔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엔터주들은 사실 지난 이제 우리 1월 이후에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는 좀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제 오늘은 좀 반락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악재가 크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다라고 정도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주는 이제 1분기 이후 이제 2분기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수익성 강화라든지 그리고 전방위적인 수익의 다각화를 통해서 이제 워낙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리오프닝 기대감을 이제 한 몸에 받았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은 좀 비중을 좀 축소시키면서 좀 버티시는 전략을 하시면 좋겠고요. 신규 진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간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후에 들어가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JYP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좀 이슈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엔터사들이 또 이제 NFT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두나무와의 JYP도 마찬가지로 협업을 맺었었는데요. 작년 7월경이었습니다. 지금 구주주에 대한 지분을 구주주에 대한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이제 두나무와 JYP가 어느 정도 이제 협업에 대한 이런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계약이 조금은 좀 멀어졌다라고 하면서 사실 JYP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에서 뭐 NFT 관련 두나무 협업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시장에서는 크게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JYP 뭐 지금까지 가져갔던 상승률은 어느 정도는 좀 되돌림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축소로 버티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뭐 전략 매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단 지금은 일단 좀 버텨보다가 다시 한번 좀 리오프닝 관련돼서 오늘 단기적인 좀 반락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신규 매수는 조금은 좀 이제 기다리시는 전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요. 지금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연속 순매수 행진을 보여주다가 오늘장에서 매도로 좀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송홀딩스입니다. 뭐 곡물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하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네, 신송홀딩스 지난 금요일날 상한가 이후에 오늘 그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은 좀 되돌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송홀딩스뿐 아니고 오늘 이제 곡물 관련해서 뭐 비료 관련주들도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식료품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6%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제,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를 먼저 좀 보게 되면은 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곡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시세가 좀 가장 강하게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신송홀딩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곡물에 대한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수입에 대한 부분 다시 또 수입업체에게 다시 또 재파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곡물가 인상 그리고 최근에는 또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경유값의 인상으로 인해서 그 운송 업체들이 좀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또 곡물에 대한 또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곡물가 인상으로 또 다시 또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이 곡물가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시세가 아니고요. 사실 이제 곡물이라는 것은 일년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이렇게
어떤 쇼티지에 대한 부분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도 이어질 확률이 좀 크고 예. 사실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아직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할 수 있는 올해뿐 아니고 내년도에 이제 곡물의 생산량도 사실은 계속해서 좀 한동안 2, 3년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곡물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 또는 그리고 식료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곡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판매 가에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고 예. 이에 대한 부분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게 우리가 또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계속 좀 한동안에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 지금 단기적인 시세 분출 후 오늘 좀 반락이 나오긴 했지만 예. 추가적인 시세는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로 만약에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보다는 당연히 좀 조정을 받은 후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추세가 그렇게 쉽게 꺾이는 분위기는 좀 아닐 것이다. 약간은 테마주 성격이 껴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좀 실질적인 부분이 같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버텨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11,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테마인 이슈에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난항들이 있습니다. 곡물 네. 쪽에 이렇게 원자재 가격 인상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 연관이 네. 있기 때문에 이 테마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신성홀딩스도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장에서 사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만 원을 넘어섰다가 다시 좀 아래로 그렇죠. 떨어진 네. 상황인데 가격적인 측면도 조정이 좀 나왔을 때 접근하자.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 목표가 11,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한 4%대, 그리고 양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모멘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최근에 뭐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예. 합니다. 올 초에 한 2만 3천 원 정도 때까지 갔었던 종목이긴 한데요. 최근에 흐름이 좀 많이 좀 꺾였던 부분은 LG 디스플레이가 올 초에 잘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OLED 시장에 대한 예. 확대이고요. 오늘자 아니고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좀 꺾이면서 오늘 나온 부분은 이제 LCD에 대한 패널 가격의 하락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대세적으로는 LCD보다는 OLED 쪽으로 이제 시장이 더 바뀌어가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은 매출액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LCD 시장에 대한 어떤 패널 가격의 하락은 분명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반영이 예. 될 수 있겠고 이에 대한 부분으로 영업이익이 올해 영업이익이 사실은 작년 대비해서 좋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뭐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뿐 아니고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고 있네요. 임금 인상 8%대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합의했다는 부분에서 여기에다가 만약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역시 이익단에서 또다시 한번 좀 타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좀 축소될 수 있다는 부분이 우려감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제 OLED 시장의 앞으로의 그 상승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올 초부터 이어졌던 이야기가 이제 삼성향 이제 매출액이 좀 늘어난다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미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예. OLED 시장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VR, XR 같은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타났을 때 그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좀 추세적으로는 좀 꺾였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더 보유하시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는 최근 시세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전고점이 1월 달에 이제 2만 3천 원 부근까지 갔었기 때문에 2만 3천 원 부근이 2만 4천 원으로 목표가를 드리고요. 손절가를 이제 1만 6천 원으로 드리는데 다소 좀 손절가가
조금 좀 타이트하게 드리는 게 만약에 추세적으로 좀 꺾인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는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당장에 나타나는 리스크는 아닙니다만 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 중국의 주도권을 처음으로 빼앗겼다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나왔어요. 디스플레이 쪽이요. 격차가 점점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OLED 분야에서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에요. 좀 사실,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뭐 LG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OLED 시장에서는 사실은 좀 상위권을 주도를 했었다가 뭐 최근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맞추기가 좀 어려웠다. 예. 한마디로 이제 중국의 그런 물량 공세에 사실 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주가에는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저 우려되는 것은 이제 가격, 지금 하락된 가격이 얼마나 더 오랜 구간에서 좀 버티느냐, 좀 박스권이 너무 길게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중국 쪽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 전기차 쪽도 그렇고 시장 맞습니다. 점유율이 네.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뭐 우리나라도 놀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버텨도 된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4%대 낙폭으로요. 지금 18,450원인데 목표가는 2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으로 짧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